신농부 싫은가? 흉년이면 하늘이 미운데 나라님은 풍년이라고 구박하네. 양 맞고 맛 좋고 찰진 신동진 쌀 앞으로는 짓지 말라 호령하네. 시장 경제니 자유니 잘도 노래하면서 쌀은 맘대로 짓냐고 구박하네. 청와대 상춘제에서 여사님의 춘향가 낭랑하게 울려 퍼질 때 70인생 다 산 시골 노인네들 버릇 나빠진다고 유식한 석산을 훈수를 두고 아파트는 사주고 쌀은 사주지 말아더니 나라님은 댕강 단칼에 거부권을 행사하네. 어하 절씨구나. 나랏일 골치만 아프네. 대구선은 돌직구식으로 신나게 때리고 부산선은 화끈하게 횟집에서 술잔 부딪힐 때 타들어가는 우리네 가슴엔 촌농처럼 눈물만 고이누나. 여사님을 기쁘게 한 춘향가란 어느 나라 노랜고 그저 변사또를 혼내킨 노래만 귓가에 쟁쟁한데 누가 좀 불러보소. 용산군 담 넘어 들리도록 불러보소. 황금 술잔에 담긴 아름답게 빚은 술은 1천면 백성의 피요. 옥쟁반 위에 맛 좋은 고기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네, 이런 멋진 글을 추미애 전 장관님이 속 시원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이 조폭 패거리들이야말로 국민들의 피와 살을 착취하는 그런 기생충 같은 세력들입니다. 하루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함께 구호외치겠습니다. 태진이 국익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일본의 독도 침탈 무기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국민은 윤석열의 대일 약속을 전면 거부한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동맹 반대한다! 태진이 민생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양국관리법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재벌천국 국민지호 윤석열은 몰아... 죄송합니다. 재벌천국 국민지호 윤석열은 물러가라! 미국 일본은 상전! 국민은 뒷전! 윤석열을 몰아내자! 함성 크게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5시